아니 근데 선생님 이 아이돌 랭킹 중에 요리 잘하는 그 맞아 랭킹도 있거든? 네. 근데 탑5 안에 우리 키랑 튀기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어디서 아니 저기 키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인정. 이 튀기 왜 들어가요? 아니 튀기 형 제가 그 와플 대참사 제가 다 봤거든요. 와플 기계 와플 기계 봤어? 튀기 형 살짝 아, 네. 아니 그러면은 요번에 그럼 자웅을 한번 좀 겨뤄보게 좋아요.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자리 양보하겠습니다. 우리 키한테 양보할 테니까 키 일로 와서 아 그래요? 튀기 형하고 그래, 한번 대결을 그래. 한번 아 좋아요 좋아, 그쪽으로 좋아. 아이돌계의 요리왕은 누구냐? 오. 와 나다라는 거를 한번 네. 예,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대결 진짜 볼만하겠는데? 기대되는데? 와 웃음기를 좀 빼고 아 진짜 네, 냉정하게 저 웃음기를요 뺀다고요? 얼굴에 웃음기가 박혀있어요. 우리 이 알감자는 껍질 안 까고 부대끼면서 씻을 거예요. 아 그냥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이 예, 그냥 시들끼리 부대끼면서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. 아 그냥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이 아 저기구나 절로 가 절로 가 그리고 요 후라이팬 하나씩 꺼내세요. 네. 여기다 감자를 먼저 졸일 거야. 아, 그래요? 물이 3, 양조간장이 2, 양조간장 3. 오, 많지 마. 보세요. 내가 색깔로 볼게요. 아, 색깔로? 요렇게 요 정도. 됐어, 요 정도. 오, 간장 많이 넣는구나. 약간 진한 커피색. 오, 간장 많이 넣는구나. 약간 진한 커피색. 됐어, 요 정도. 오, 간장 많이 넣는구나. 약간 진한 커피색. 오. 진한 커피색? 아메리카노색. 아메리카노? 어, 냉커피색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어. 오케이. 감자를 먼저 넣으세요. 와, 감자를. 어. 나는 좀 많이 해갖고 집에 가져가려고. 네. 아. 방금 자. 먼저 네. 아주, 아주 작게 채를. 깍두기를. 아, 우리 저희 그 만두소 만드는 것처럼. 보세요. 요, 요렇게 해서. 네. 보여줄까요? 자. 놀면 뭐해, 양반아 이거 나 보여주고. 아 저기요? 야 51살 먹었는데 이게 확. 양반 대우 해주잖아요 그래도. 보세요. 아, 이 사이즈예요. 작게. 네. 만약 굵게 썰면 완자를 했을 때 삐져 나오면 보기 싫어. 아 그러네요. 곱게. 이렇게. 그 완자 안 돼 그렇게. 이거 너무 커요? 왜 그런 거예요? 아. 사이즈 어때요? 사이즈 이거 좀 큰 거 같은데? 좀 커요? 네. 더? 더? 네. 아. 이 사이즈 어때요? 사이즈 이거 좀 큰 거 같은데? 좀 커요? 네. 더? 더? 네. 야, 특이 분발한다. 오. 특이 잘해. 야, 후배한테 절대 안 지겠다. 어 그래요?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. 자 당근은 요 정도만 하세요. 제 거 보이죠? 네. 하고 청양고추도 그렇게. 아 청양고추도 됩니다. 오. 쪽파도. 아 쪽파도 다집니다. 자 이 볼에 다 다진 걸 넣으세요. 두부를 이렇게 익히세요. 아 두부를 으깨가지고. 네 여기다 최대한. 주물러 갖고 넣으세요. 야 마치 이제 그 우리 만두소 만들 때처럼. 그렇지 그렇죠. 네. 네, 곱게. 그리고 여기 계란 노른자 두 개 줬죠? 풀어서 넣으세요. 자 계란 노른자도 예 풀어서 넣어주십니다. 네. 마늘 한 수저. 마늘 하나. 후추 세 번 탈탈탈. 진간장 세 개. 여기 찹쌀가루는 왜 넣는지 아는 사람. 찹쌀가루요? 서로 잘 엉겨붙게 하기 위해서. 아, 땡큐. 그렇지. 말도 하기 전에. 솔솔솔솔솔솔. 두 개만 넣어요. 소고기 갈은 거 한 번 넣고, 돼지고기 갈은 거 한 번 넣고. 골고루. 한 번 넣고, 돼지고기 갈은 거 한 번 넣고. 아주 그냥 곱게 치대세요. 곱게? 어. 돼지고기는 고소한 맛이 있고, 소고기는 감칠맛이 있어서 중식에서 만두 쌀 때도 이 둘이 혼합을 맞아. 섞죠.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네. 크기야. 아, 완자 사이즈. 사이즈. 사이즈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여기 봐. 완자 할 때 이만큼 띄어서 꽁꽁 해갖고. 아, 이 감자 사이즈 정도로?
이게 삶아지면 찌거지거든. 네. 감자보다 조금 크게 해야 사이즈가 맞아. 요 자, 정도. 감자 사이즈. 요 정도. 사이즈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이 완자의 달인 우리 저기 이완자 씨. 아 예. 예. 저는 완자 이렇게 뽕뽕뽕. 네. 어떻게 하시나요? 오, 저렇게 저렇게. 아, 이렇게 뽕뽕뽕 나오죠. 뽕뽕뽕 눌러서. 아. 오. 이렇게 해서 이따 한번 다시 굴려주면. 와. 무슨 생크림 짜는 기계처럼 저렇게. 그렇게 되려면 한 40년은 해야죠. 이거요? 3일이면 해요. 금방 되네요.